빅뱅의 멤버 중 예능 활동으로 바쁜 대성과 2011년 1월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는 승리, 최근 솔로 앨범 활동을 마무리한 태양 씨를 제외하고 시간이 가장 많았던 지드래곤과 탑 씨의 듀엣 결성설이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TVN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앨범을 가지고 나온 GD와 탑입니다. G드래곤 탑 유닛 공개가 14일 최고 4위까지 올라 가장 많이 본 뉴스 8위. 2년 정도 국내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빅뱅. 기다리는 게 지루한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G드래곤과 탑 씨가 준비한 앨범으로 14일 최초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빅뱅 앨범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를 아껴주는 팬들이 많이 기다림에 지치고 또 많이 힘들까봐 저희 둘이서 같이 워낙 작업해왔던 곡들이 많아서 그 기다림에 지친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깜짝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프로젝트성 앨범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들이 기다려준 만큼 지드래곤과 탑시 스태프들은 밤샘 작업 등 심혈을 기울여 이번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또 평소 빼어난 패션 감각으로도 유명한 지드래곤과 탑시의 이번 의상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탑시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저도 또 여러 가지 독특한 스타일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라 한 해 한 해 다양한 스타일과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좀 비밀스럽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는 이번 뮤직 앨범은 소속사 양현석 사장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트리플 타이틀곡으로 무대에 서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곡과 하이아이란 곡과 네. 지금 들려드린 오예란 곡으로 활동을 할 거에 될 것 같아요. 25일 선공개된 지드래곤과 탑시의 하이하이는 공개되자마자 단숨에 실시간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함께 공개된 오예도 3위권 안에 랭크제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TVN 뉴스 시청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활동할 테니까 항상 지켜봐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D 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드래곤과 탑시가 준비한 깜짝 앨범 선물이 빅뱅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훈훈한 마음까지 전해지며 가장 많이 본 뉴스 8위를 차지했습니다.